거의 대장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도주죠. 여기 신단시약 관련해서는. 네. 지난 캐터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한번 고점이 나온 이후에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뉴스가 나올 거고 그럴 때마다 이제 간헐적인 장성이 나오는데 그럴 때는 이제 차익 실현 가점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EDGC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굉장히 호재 뉴스가 좀 나왔었죠. 아침에 보시면은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미콜라도주에 공급을 한다. 한 10만 명 분량인데 초도 물량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호재가 큰 폭으로 나왔는데 주가는 보시면은 그 호재를 반영해가지고 이제 진단 키트가 더 올라가지는 못하고 장중에 이제 고점을 7.87% 정도까지 올렸지만 어떻게 보면 저점도 마이너스 9.5%까지 내려가면서 변동성은 확대되지만 이전처럼 호재가 나와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 이 과연 실적이 주가의 계류를 커버할 수 있느냐는 부분을 봤을 때 그러지 못한다는 거는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11,200원 정도 지지선 잡으시고요. 반등 주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목표 가격은 2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등 주면 2만 원 목표가로 정리하자라고 보내주셨고요. 녹십자 들어와 있습니다. 17만 원에 비중 10%. 사실 녹십자도 이번 코로나19에 뛰어들었고요.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뛰어들었잖아요. 네, 녹십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제약업체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백신과 관련돼서는 가장 앞서 있는 기업 중에 한 곳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백신뿐만 아니라 이제 치료제 쪽에서도 상당한 공을 좀 들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시장이 백신보다는 치료제 쪽에 반응을 하면서 녹십자가 바로 이제 좀 직접적인 어떤 수혜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녹십자는 일단 우리가 펀더멘탈을 한번 보면 1조 한 3천억대 매출액에서 조금 이제 올해 조금 이제 증가될 가능성이 좀 높고 이제는 실적이 900억대에서 500억 영업이익이 계속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녹십자는 지난 3년간 어떻게 보면은 외형 확장 때문에 실제 좀 줄었고요. 올해가 이제 턴어라운드 좀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일단 코로나19의 영향을 좀 직접적으로 받는 부분이 어떻게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지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녹십자는 지금 이제 아래쪽에 우리가 계속해서 종목 상담을 좀 했던 종목인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7만 원인데 어떻게 보면 그 가격대가 이제 1차적인 저항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17만 원부터 지금 위쪽에 19만 원대까지가 1차 목표 가격이 되겠고요. 지금 지지선은 이번에 13만 9,500원 여기 근처인데 여기는 일단 지지가 조금 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혜택이 이 녹십자 지금 현재 모멘텀이 아닙니다. 관련된 분야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 주가 탄력은 그런 부분에서 다른 종목들처럼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는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13만 9천 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17만에서 19만 원 사이에서 일단은 청산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녹십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갈게요. 코리아나 5천 원에 비중 18%. 저번에도 이 가격대에 한번 온 것 같긴 한데 네. 예, 어떻게 할까요? 예, 아마 이제 그분님 계속해서 지금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뭐 대응 방법은 똑같습니다. 가격. 예,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실 것 같은데 코리아나는 지금 현재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기대 소비자에 대한 기대감을 좀 상승하고 있죠. 하고 있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추세가 상승 추세가 훼손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상승 추세는 훼손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상승에 오는 한계는 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부분이 이제 만약에 이 종목이 어떤 레벨업 구간으로 들어가서 진짜 추세적인 상승을 좀 이어가려면 적어도 뭐 중국과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데서 모멘텀이 확실히 좀 나와야 되고 그게 이제 실적으로도 좀 연관되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좀 보셔야 되고 목표 가격은 5,7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5,700원 이후에 어떤 등락을 보시는 방법은 결국에는 이제 실적인데 그 부분은 아마 지금 3분기 정도까지는 크게 반응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목표 가격 5,7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갈게요. 코리아나에 이어지는 종목은 엔지킴 생명과학 92,800원에 비중 40%. 뭐 언론사에서 이 엔지킴 생명과학 가지고 뭐 기사 쓴 걸 저도 읽어보긴 했는데 코로나19 여기도 얽혀있나 봐요. 네, 이 종목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항상 우리한테 기대감은 굉장히 많이 줬지만 이 종목은 실제로 따라오는 펀더멘탈은 항상 좀 실망스러웠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 이 종목은 이제 위쪽으로 좀 주력으로 이제 상과 있는 부분을 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치료제 개발법 그다음에 이제 FDA 이상 임상 들어가 있는 종목도 있고 원료의약품에서 특히 공을 많이 들이겠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제사치고 괜찮은데 그런 정도면 지금은 이제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3년 연속 적자에 계속해서 적자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단순하게 신장 모멘텀으로 가는 회사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쯤이면 이제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아쉽게 지금 펀더멘탈이 좀 바뀌지 못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주가는 지금 현재 한 8만 원 근처에 가 있기 때문에 결코 싼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펀더멘탈이 좀 따라올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92,800이면 아마 굉장히 오래전에 사신 것 같아요. 작년 2월 이전에 아마 사신 것 같은데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계셨던 것 같고 다행스럽게 이제 오래 보유를 하셨는데 지금은 저점을 좀 잡고 방향이 이제 상승 쪽으로 좀 돌아선 부분이 좀 다행스럽네요. 지금 현재는 이제 추세가 좀 이어지는 구간이 들어와 있고 1차적인 이제 눌린 구간에 좀 들어와 있지만 추세는 좀 살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양봉으로 잘 마감을 하면 추세는 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매수하신 가격 92,800원까지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가격이다. 아마 이번에 굉장히 근처까지 왔는데 파시지 않으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그보다 조금 위쪽으로 10만 5천 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엔지캠 생명과학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은 한화솔루션 19,700원에 아이고 비중이 높아요. 80%. 사실 유가 이슈가 더 악재가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왕창 빠지긴 했는데 유가 때문에 또 못 올라가잖아요. 네, 이 종목은 정말 애정의 종목입니다. 괜찮다 괜찮다 얘기 나오는데. 네, 정말 애정의 종목인데. 네. 우리가 이제 이 화학적 관련된 종목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워낙 오랫동안 하락을 하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철강이나 기계나 화학이나 여러 가지 섹터, 못 가는 섹터 중에서도 화학이 굉장히 첨예하게 좀 어렵죠. 근데 그게 이제 분위기가 조금 바뀌기 시작한 게 작년 연말 정도고, 작년 연말 정도에 분위기가 좀 바뀌면서 화학주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중고업체들의 샌드위치, 원료 가격은 올라가고 가격은 낮아지는 이 샌드위치 가격에서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좀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이 나왔고, 거기서 이제 탑픽으로 제시된 종목이 바로 이 하나솔루션과 롯데케미칼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펀더멘탈을 잠깐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펀더멘탈을 좀 보면 대부분의 이제 화학 종목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을 때, 이 하나솔루션은 탑픽으로 제시된 이유가 보시면은 2018년도 실적이 한 9조 정도 되는데 2019년도가 9조 5천억, 영업이익이 한 3,500에서 3,780억. 사실 큰 폭은 아니지만 화학 섹터 중에서 태양광을 다 포함해서 유일하게 몇 안 되는 영업이익이 증가한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굉장히 탑픽으로 좀 소개가 됐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종목 내에서, 섹터 내에서 탑픽이지 다른 섹터의 종목에 비하면 이 종목이 그렇게 월등하게 영업이익이 나아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섹터 내 다른 종목보다 괜찮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증권사 레포트들이 추천 쪽으로 너무 많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현혹됐던 종목입니다. 하나솔루션은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19,700원, 그러니까 딱 요 가격대입니다. 요때 제일 많이 사셨고요. 그게 언제냐면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 초반까지 여기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사셨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물려 계시고, 근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아래쪽에 이제 저점을 좀 잡는 모습이 좀 예쁘게 기술적으로 좀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은 충분히 이제 반등을 좀 볼 수 있다. 다만 상승 탄력이 주도 섹터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고, 올라오는 정도가 다른 주도 섹터에 비해서는 좀 느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위쪽에 19,700원 정도까지니까 1차인데 아마 매수하신 가격이 그보다 훨씬 더 위쪽에 대부분 많기 때문에 좀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19,700원, 19,800원, 요 2만 원 전으로 와서 일단은 요 근처에서 차익 실현하고 종목을 교체하시거나, 만약에 이제 종목을 좀 더 끌고 가서 23,500원 위까지 보겠다고 하시면은 적어도 올 한 4분기까지는 들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좀 롱 홀딩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장기적으로 좀 볼 때가 지금은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파보나인 4,405원에 비중 20%. 요 종목 생소하네요, 좀. 네, 이 종목은 그렇게 잘 접근하지 않고, 이 종목은 테마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좀 특징이 어떠냐면 굉장히 빠르게 하루 이틀 오르고 그대로 또 내려가는 종목. 윗골이 크게 난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등락이 하루 정도 급등했다가 다음날 급등했다가 내려가니까 전형적으로 보면 테마주 1박 2일 코스에 이제 가장 많이 등장했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이제 조금 주가가 급등했다가 좀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사실 굉장히 이제 손이 좀 빨라야 됩니다. 손이 좀 빨라야 되고 기술적 분석이 조금 가능하신 상태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은데, 왜냐면 이전에도 좀 상승 구간을 조금 보면, 제가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서 상승 구간에서도 보시면 윗꼬리 달고 주가 급하게 내려오고요. 대부분 고점에서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가 좀 급하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주가 급하게 내려온 다음에 행보를 한 다음에 하락하는 이제 전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왜 좀 어렵냐면 2200원에서 6800원까지 어떻게 보면 3배 이상 급등을 했는데 급등을 하고 나서 그대로
반등하면 안 주고 그대로 내려와 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 종목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인데, 보통은 이제 이 정도 급등을 하면 중간중간에 반등을 좀 주고 최소한 이중 고점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내려오는데, 이 종목 같으면은 뭐 6,800원에서 지금 4,000원대까지, 3,000원대까지 그대로 밀어버렸죠. 그러니까 한 번에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반등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지선은 아래쪽에 이제 3,600원 말씀을 좀 드리겠고, 3,600원에서 반등을 줬을 때 직전 고점은 이제 넘어가기는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 5,700원 정도까지를 목표가로 잡고 3,580원 정도 지지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